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레이서. 스피드를 즐기는 의문의 레이서. 좌회전, 우회전할 곳 없이 막강한 운전 실력. 진짜 사나이의 정체는? 뭐야? 뭐야? 배고파? 꼬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6살이요? 6살 스피드광 최연소 레이서 하림군을 소개합니다. 4살 때부터 일반 운전도 말할 것 없고요. 묘기 운전도 수준급입니다.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운전병 출신. 운전병 출신. 스피드하게 코너를 두는 하림이의 안에 느릿느릿한 제작진. 그렇죠.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운전병 출신. 또 모욕감을 줬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무서워. 운전병도 뛰어넘는 하림군의 운전 실력. 아, 대단해요. 그 레이서 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그게 레이서야. 어쩌면 6살이네 역시. 정말 귀엽죠. 네. 레이싱 천재 하림군의 등장에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국민 마술사도 놀란 절단 마술? 스타킹을 찾은 마술 신의 매직 브라더스. 상자. 칼, 절단 마술을 선보이겠다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투명한 상자를 잘 덮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걸 투명해서 다 보이는구나, 저게. 세상에. 자물쇠로 잠그기까지 괜찮을까요? 이제 모든 준비의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소진 씨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칼입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오, 지켜보는데요. 진짜로? 아파! 소시 씨 괜찮아요? 고! 어머! 이거 어떡해요! 두 번째 칼! 안 돼! 방사고야! 소진 씨의 뼈가 상당히 튼튼한 거 같아요. 소진 씨 아프겠어요! 소진아! 이렇게 해서 소진 씨의 상체와 하체는 정확히 설마 반으로 설마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설마 진짜 뛰어? 잘라지게 된 거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몸통과 다리가 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머리 위에 발을 보고 계십니다. 오, 신기해요. 오, 대박. 일단 소진 씨가 잘 살아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간지럼까지 타는 소진 씨. 아, 정말 보고 있어도 못 믿겠어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칼. 두 번째 칼. 소진 씨의 몸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칼을 빼내는데요. 소진 씨 멀쩡한 거죠? 걱정했잖아요. 저기 붙은 데 있나요? 아니요, 다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움직여봐, 움직여봐 한번. 오, 다행이네요. 괜찮은 거예요? 마술사에게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은 결례입니다. 국민 마술사 기죽이는 무서운 신인이네요. 신승훈이 혼자인 이유. 쓸쓸하던 그걸 조독배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I believe 양이은도 가능한 명품 성대의 소유자 신승훈 씨가 힐링 캠프를 찾았습니다. 대중 가요사에 남긴 기록 어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가요 프로그램 14주 연속 1위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아~ 대단하죠. 가 있어요. 데뷔 후 23년간 최다 1위를 한 가수 겸 작곡가. 이 대단한 기록의 보유자에게 없는 것 딱 한 가지. 40대 그 뭐 중반 초반 달리고 있는데 이 결혼은 뭐 드디어 올게 왔어요. 이 질문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한 거예요. 때를 놓치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저는 못 한 건 아니고요. 안 한 건 같아요. 어? 솔직히 사랑과 전쟁이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에? 그게 이유가 돼요?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남녀의 관계를 보면서 뭐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야, 막 이랬었어요. 드라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본 게 이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짝. 아유, 잘했네요. 갑자기 오, 진짜 저렇게 손잡고 저렇게 설레일까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내가 만약에 짝에 나가면 짝 3호를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짝 3호 계속 쳐다보니까 나도 진짜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가졌어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걸 이제 가사를 쓰는 사람이니까 또 외로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